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네. 일단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키워드와 주요 섹터 좀 알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미국의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양 지수 모두 다 갭상승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작년의 악재를 딛고 지금 현재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지금 출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투자자님들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앞으로 또 악재, 은행의 악재,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 악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악재다. 악재의 키워드는 다시 말해서 악재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대응이 안 될 때, 대처가 안 될 때가 진정한 악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뱅크의 악재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다 겪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밌게 오늘 이제 알파 공략주의 키워드를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코스닥은 850선을 넘어 이제는 900까지 좀 보자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은 특히나 2차 전지 소재의 이 강세 흐름과 에코프로의 시대적인 시대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에코프로의 이 주도주가 나타났고 지금 현재 앞서니 뒤서니 하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지금 현재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900선까지도 5위선 타고 쭉 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전체적으로 갭상승을 냈는데 자, 섹터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이야기 다시 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설계 쪽 저게 SFA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어버버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LX 세미콘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방송 중에 이야기 드렸는데 양음양 패턴의 오른쪽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어깨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음봉은 오늘 보니 아군의 음봉이고 오히려 더 매수 트릭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종가, 장중가, 종가 기준으로 오늘 캔들이 자 전날이었죠. 화요일 28일 고가를 넘어선다면 양음양 패턴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LX 세미콘은 오늘 장중과 종가까지 관찰하면서 여러분 끌고 가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특히나 하나 마이크론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주도주 급등주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뛰어가지고 지금 어제의 이 윗꼬리의 역막지 음봉이다 보니까 하락 패턴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주도주 패턴을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속상한 게 에코프로 못 사는 게 되게 속상하시죠. 다시 말해서 현재 주도주는 대부분이 먼저 올라가고 먼저 가파르게 패턴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나 점핑 양봉과 점핑 음봉은 밑에 갭을 다 소화시키는 당일날 이 거래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캔들은 손바뀜이 끝난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도주의 개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셨던 에코프로를 본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네페스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까지 반도체의 주도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수하지 말자. 첫 번째는 실수인데 두 번째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으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양봉, 단봉의 양봉에 나오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고 이제 주도주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종가나 오버나잇까지 여러분들의 이 매수의 관점과 의견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850선을 넘어 9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반도체 섹터 오늘 잘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입니다. 무난하게 지금 오늘도 이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공략주로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는요, 인쇄 회로 기판 전문 회사로서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환경 확대의 서버 네트워크 투자에 지속하면서 동사는 동사의 초다층 통신 기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장중 이 섹터 이야기 드릴 때 LX 세미콘의 이 캔들을 보여드렸죠. 자, 장대 양봉 다음에 한 차례 씌워주는 징금달의 음봉의 양봉, 아군의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추세 상승의 캔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야,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양봉이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 자, 화요일 양봉을 뛰어넘는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오는 뽕이 튀어난다면 사실상 우상향 패턴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갭상승, 전체적인 갭상승 물량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캔들, 자, 이 화요일 캔들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는 캔들과 그리고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만들어지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단 반대로 음봉으로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더 내려온다면 오히려 더 다음날 내일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자는 말 이야기 드리면서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 이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캔들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 아니면 내일 다시 접근을 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